어때요, 여러분? 엄청나죠? 플랫 슈즈. 이런 상태거든요. 가죽이 너무 부드럽고, 작은 건안 되고요. 이번에 커야지 더 좋아하거든요. 커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아, 잘 샀구나. 토라도 이게 신발이 제일 편할 거예요. 15켤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2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빨리 새로운 컨텐츠를 얼른 시작을 해야 되겠다. 봄이 되자마자 신발을 2켤레를 샀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그 신발의 취향이 확고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 2024년도 새해 첫 컨텐츠, 볼링장의 신발 공개. 아, 예전에 유튜브 그 Q&A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옷장 공개, 또 신발장 공개해주세요,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조금씩 이거 샀어요, 저거 샀어요 막 소개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쫙 제가 좋아하는 취향의 신발들을 이야기를 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아서, 네, 오늘 한번 작정을 하고 신발 15켤레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20대 때부터 그대로, 네, 마흔이 된 지금까지 20년째 쭉 한결같은 취향으로 쭉 플랫 슈즈. 플랫 슈즈 좋아하는 분들 참 많죠. 저도 플랫 슈즈 참 좋아하고, 20대 때 친구들이 다 하이힐을 신을 때 저는 꿋꿋하게 플랫 슈즈를 선호했었거든요. 그 플랫 슈즈 중에서도 제 취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플랫 슈즈는 약간 이제 앞코가 조금 뭉툭하고 동글동글하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요. 좀 뾰족한 것보다는. 오늘 15개의 신발을 갖고 왔는데, 잘 신었던 것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플랫 슈즈 탑3를 한번 뽑아보는 시간,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발에 엄청나게 반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신발 브랜드들 중에서 이 로에베를 제일 좋아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형태의 플랫 슈즈는 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둥근 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투박하지만 여기 이렇게 뚫려있는 형태여가지고 양말이랑 매칭했을 때 너무 예쁘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아, 잘 샀구나. 처음에 딱 마이테레사에서 보고 너무 예뻐서 매장 가서 신어보고 사야지 했는데, 매장 가서 신어보고 그냥 바로 거기서 샀어요. 네, 직구로 사면 조금 더 저렴하긴 하거든요, 로에베가. 매장에서 바로 또 사는 맛이 있으니까 딱 쇼핑백 들고, 네, 오는 맛이 있으니까, 아, 한번 가서 신어보시고 구입하시고. 38 사이즈예요. 제가 사실 신발 플랫 슈즈 살 때 대부분은 37 사이즈를 많이 신는데, 이거는 뮬이라서 그런지 이거 뒤꿈치가 37 사이즈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이즈 업해서 신는 거를 이거는 추천을 드리고요. 네, 어때요, 여러분? 엄청나죠? 네, 이제 로에베 슈즈의 특징은 약간 과장됨. 늘 신발에 위트가 있고 평범하지 않고 범상치 않은, 네, 그런 디자인이라 제가 너무너무 로에베 슈즈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이제 매치 패션에서 제가 구입을 했고, 이 큰 보호가 너무너무 과장됐지만 이게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리고 요 이제 버터색, 이런 색깔의 슈즈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동그란 앞콘데요, 이렇게 에나멜 소재인데 쿠션감이 있는. 사실 뭐 이거를 자주 신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쯤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자마자 구매를 했고, 너도 나도 신는 스타일보다는 유니크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이 리본에 혹해가지고 꼭 소개하고 싶었고요. 여기 로에베인데에도 이 앞코가 이렇게 약간 네모나고 크거든요, 여기 라스트가. 이게 너무 좁은 건 사실은 또 제가 발목이 있다 보니까 발목이 더 두껍게 부각되는 느낌이라 약간 이렇게 라스트가 큰 그런 플랫 슈즈를 선호해요. 아마 얘도 아마 매치 스페셜로 구입했었던 것 같은데, 세일할 때 샀던 것 같아요, 이 실버 슈즈도.
너무 잘 신어서 지금 여기가 다 까졌어요. 여기 뒤에도 지금 요런 상태거든요. 예, 버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너무 이거를 좋아해서 못 버리고 있는데 여기 앞에 까진 것도 수선을 하려고 봤더니 수선이 쉽지 않다 그래서 가죽용 그 실버 물감을 사서 여기다가 어떻게 커버를 해보려고 했는데 저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약간 양말 같아요. 발의 쉐입대로 딱 늘어나거든요. 신발이 딱 모양이 잡혀있지 않고 되게 흐느적흐느적 양말처럼 로에베 슈즈들은 뒤에 이렇게 라벨이 붙어있어서 이게 굉장히 또 디자인에 한몫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있거든요. 많이 샀어요. 이건 제가 리본 러버다 보니까 제가 괜히 리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리본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여기 리본이 달려있고 라스트도 제 스타일이고 여기 양말 같은 이런 가죽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신발 거의 무혈이 나자마자 샀던 건데 뽕 뺏져버. 이제는 사실 그만 신어도 되는데 매해 여름 제가 이 신발을 꺼내서 신고 있거든요. 네, 아주 아주 사랑을 하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리고 얘는 에나멜로 된 이렇게 메리제인 슈즈고요. 이건 시즌 지났을 때 제가 중고로 구입을 했었고요. 여기 이제 이때 가장 핫했던 게 요 라벨. 네, 역시. 네, 이거가 시그니처죠, 로에베에서. 얘도 이렇게 약간 양말처럼 이렇게 셔링으로 돼서 쭉쭉 늘어나는 스타일이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슈즈고 저 메리제인이랑 같은 해에 나왔던 슈즈인데 플리마켓으로 구입했어요. 맨날 뒤져봐요. 막 로에베 중고나라 이런데 거의 컨디션 좋은 거 내놓는 분들 있는데 사이즈만 맞으면 또 득템하기 되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이런 데 수시로 검색해서 또 득템을 하는 기회가 간혹 간혹 생기더라고요. 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많이 신어서 역시나 이것도 좀 낡았는데 네, 굉장히 잘 신고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이제 육아에 매진하던 시절에 네, 저한테 힘이 되어준 슈즈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네,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샌더 얘는 역대급으로 낡았어요. 제 신발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신었고 네, 역시 이렇게 리본 예, 정말 취향이 확고하죠. 큰 리본, 작은 건 안 되고요. 이렇게 리본이 커야지 저는 좋아하거든요. 질샌더 슈즈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가죽이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요. 네. 슈즈 아코 얘도 이렇게 네모긴 한데 얘는 약간 기존에 제가 좋아했던 스타일보다는 좀 좁고 그리고 앞코도 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오히려 되게 기분 전환이 되고 옆 라인도 이렇게 되게 예쁘고 시크하고 이런 이제 이 링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링을 끼워서 신는 슈즈인데 이 링이 굉장히 끼우기가 힘들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링을 원래 이렇게 끼워서 신는 신발인데 거의 네 안 쓴다는 점. 끼우는 건 난데 좀 난데 뺄 때가 여기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달라면 어머 진짜 안 된대. 네, 아무튼 여기 링이 있는 질샌더의 플랫슈즈. 이게 지금 판매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런 형태의 질샌더 플랫슈즈가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강추하고 싶어요. 질샌더 플랫슈즈가 굉장히 웰메이드라서 특히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가격도 되게 꽤 괜찮거든요. 막 40 이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네, 플랫슈즈 한번 이런 거 입문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저는 이 질샌더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플랫슈즈 하면 네,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 네, 샤넬. 샤넬은 너무 플랫슈즈가 예쁜 게 많아요. 가장 처음에 샀던 플랫슈즈가 바로 무혈이 돌잔치할 때 남편이 신으라고 고생했다. 그 무렵에 저를 샤넬 매장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그때 막 육아에 지쳐있을 때 막 늘 징징대고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딱 금융치료를 해준 게 바로 요 샤넬 플랫슈즈. 그 당시에 요 이제 트위드가 또 유행이었고 샤넬 하면 또 트위드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이거를 골랐던 것 같아요. 저의 첫 샤넬 슈즈고요. 그 전에 사실 샤넬에서 신발을 사본 적이 없었는데 이걸로 입문을 했었고 너무 잘 신었었고 지금 봐도 되게 예쁜데 요즘에는 잘 신진 않고 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멋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슈즈입니다. 샤넬 슈즈는 딱 보면 이렇게 발레리나 슈즈들이 보통 이렇게 앞코가 살짝 그 좁고요. 짧잖아요. 이런 슈즈 형태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슈즈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앞코가 큰 거, 사실 이런 거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데 샤넬은 이 이제 넘사벽, 이 텍스처죠. 네. 화려한 텍스처를 이길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샤넬이 너무 이 텍스처가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샤넬에서 플래시줄을 하나씩은 사고 싶고, 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레터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근데 이 트위드보다 더 앞코가 좁아요. 네. 이거 신으면 살짝 발이 조금 불편하고 발이 안에서 구겨지는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처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샤넬 신발. 네, 예쁘죠? 네, 이거를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흔하지가 않아서 네, 이 슈즈를 신는 사람은 많이 못 봤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흰색이랑 블랙이랑 두 개가 나왔었는데 딱 그때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블랙 컬러가 제 사이즈가 37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바로 구매를 했었는데 너무너무 잘 신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슈즈입니다. 다른 콘텐츠에서 샀던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샤넬 슈즈들 다른 것들보다는 앞코가 좀 넓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신었어요. 진짜 많이 신어서 뒤에 이렇게 이게 더러워졌죠. 좋아하지만 약간 흔해진 느낌이 있긴 있어요. 이게 블랙 앤 화이트 샤넬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다 보니까 주변에 신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유니크한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게 살짝 아쉽지만 안쪽에 이렇게 샤넬 마크가 있는 것도 예쁘고 네, 굉장히 좋아하는 슈즈입니다. 그 여름 쇼핑 리스트에서 아마 소개했던 슈즈일 거예요. 자라에서 샀던. 얘는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났냐면 더러우, 네, 더러우의 슈즈 형태를 좀 참고해서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형태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자라 신발들이 사실 편하진 않거든요. 저렴하다 보니까. 근데 얘는 참 편하고 골드 컬러 흔하지 않고 한 번씩 쫙 포인트를 주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샀던 신발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고 가성비 대비 너무너무 잘 신은 제가 이런 메탈릭 컬러도 또 선호하다 보니까 자라 플래시주도 한 번씩 구경하시면은 꽤 득템할 게 많거든요. 수시로 10만원 정도 샀던 것 같은데 나중에 막 가격이 우후죽순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틈틈이 한번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로퍼류들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때 한참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어가지고 어떤 브랜드에서 사지 고민을 막 하다가 즐겨가는 스투어팜에 이 슈즈가 올라와가지고 샀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도매 브랜드에서 만든 슈즈거든요. 파운더스. 신었을 때 진짜 안 신은 것처럼 편해요. 여기 있는 모든 신발을 통틀어서 이게 이 신발이 제일 편할걸요 아마. 네, 그 정도로 제가 편해서 잘 신었고 핏이 넉넉한 데님들을 즐겨 입다 보니까 이런 슈즈류들을 많이 신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도 판매 중인 상품이니까 같이 여러분이랑 같이 신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지만 못 신는 슈즈가 네, 요 크리스찬 디올의 로퍼입니다. 이 슈즈가 남편이 생일 선물로 사줬었는데 그때 아기를 낳기 전이었어요. 네, 36 반 사이즈예요. 아기를 낳고 이게 살이 찌면서 발 사이즈도 커지더라고요. 저 이렇게 투박하고 화려한 걸 또 좋아해서 사이즈가 맞으면 잘 신을 텐데 사이즈가 얘는 지금 작아져가지고 네, 235이신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걸 풀 박스로 갖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보관만 하고 있는 아쉽지만 거의 많이 못 신는 슈즈 아쉬워요. 이렇게 로퍼류들도 잘 신는다는 거. 네. 드로게리아. 드로게리아 요것도 색깔별로 제가 사서 잘 신었어요. 비 오는 날 절대 신으면 안 되지만 막 신기가 좋은 네, 그런 슈즈라서 너무 잘 신었었고 그리고 포셀리도 많이 신죠. 요것도 저도 있긴 한데 네, 좋아하진 않아요. 네, 이렇게 발이 작아 보이는 슈즈를 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플래시슈 특집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탑3를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위.
3위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좋아하고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슈즈예요. 네모코, 양말 같은 이런 텍스처, 그다음에 리본. 지금 낡아서 많이는 못 신지만 좋아하는 신발. 이거 3위. 요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흔하지가 않아서 요거는. 이거는 진짜 유니크한 소재 때문에 제가 이건 평생 신으려고 하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플레이슈라서. 네, 이걸 또 꼽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얘네들도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아직 제대로 안 신어봐가지고 잘 고르기가 그렇고, 저는 이제 그러면 이 질샌더에 빅보우가 있는 이 슈즈를 저의 베스트 슈즈로 꼽겠습니다. 육아할 때 엄청나게 힘이 되어준 슈즈고, 이거 신으면은 제가 스스로 되게 멋쟁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다른 컬러가 있으면 또 사고 싶은데 왜 같은 디자인으로 안 만드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질샌더 너무 좋아하고요. 질샌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플랫 슈즈 중에서 가장 시크하고 편안한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탑1으로 네, 꼽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플래시즈 특집. 가방은 너무 고가라 가방에 비하면 신발이 되게 쇼핑하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딱 스타일에 가장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저는 슈즈라고 생각하거든요. 슈즈 중에서도 제가 플래시즈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플래시즈의 어떤 취향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싶었는데, 신발을 막 신발장에서 낑낑대면서 여기다가 쫙 펼쳐놓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지금 되게 멘탈이 털려있는 상태인데, 네,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신발장 공개해달라 이런 분들이 예전부터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벼르고, 저도 제가 어떤 신발을 좋아하는지 어떤 신발들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벼르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어쪼록 네, 즐거운 컨텐츠였기를 네, 바랍니다, 여러분. 네. 폴링TV에서 보고 싶은 컨텐츠 댓글로 의견 주시면은 제가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앞으로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즐거운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